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이겠다라는 발언으로 아주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최민희 의원을 향해서 후원금 지원이 아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극성 발언을 하면 전당대회에서 순위가 바뀌고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느냐 아니냐입니다. 이미 일부 언론이 네. 민주당의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이면 죽습니다. 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겁니다. 일부 의원분들께서 상당히 좀 격앙된 표현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죠. 어쨌든 뭐 판결은 판결 아니겠습니까? 네. 너무 그런 감정적 발언들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당은 더 단단해지고 뭉치고 있는데 네. 비명이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는. 자, 들으신 것처럼 뭐 후원금과 별개로 당내에서는 좀 사과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최민희 의원이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박장범 KBS 사장 청문회 때문에 또 다른 일에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기자님들 전화 좀 그만하세요. 제 발언이 너무 샜다는 거 인정하고 민주당이 뭉쳐서 이겨내리라 믿는다. 호대변인님. 네. 이게 지금 사과문인지 그런 지적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실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런 정도의 발언. 뭐 당원들 내가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그냥 센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까지 들으니까 더 나쁜 것은 잘못을 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최근의 모든 그 행태들의 공통적인 그 특징은 잘못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습니다.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이제 몰리면은 옛다 받아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것을 이제 사과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최민희 그 의원이 뭐 어떤 생각에서 저런 말씀을 했을까? 아마도 어떤 맹목 또는 군중들 앞에 있으니까 흥분 또는 이제 군중 심리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 우리나라의 국정을 담당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라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이 행위가, 지금 이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소수의 지지자,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표에 나온 저 소수의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보편적인 평균적인 민심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정치인이고 정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저분이 국회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계시고 그것도 방송통신을 맡고 있는 과기정통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데 방송과 통신은 우리 자녀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국가정책들을 맡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런 분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요. 저희 당에서 만약에 저런 수준의 발언이 나왔다면 이미 이거는 뭐 그 당직이나 뭐 저런 직책은 당연히 사퇴하고 백배 사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있다는 것에서 민주당의 최 마지막 일말의 희망까지도 이제 걸 수가 없는 지경이 됐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예, 최민희 의원의 죽이겠다라는 저 발언과 사과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저 사과글 모두 목적이 있다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없어졌을 때 예. 친명의 그런 팬덤들을 이용하시려고 그 자리를 메꾸려고 그런 발언들을 하셨다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끔찍하게 생각하는 찐명들이라면 예. 사실 이재명 대표 유죄 받으면 국회의원직 내려놓겠다 이 정도 선언을 하셔야 되는데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라고 선언하는 친명 찐명들은 없잖아요. 유죄 판결 난다라는 것을 민주당의 친명 의원들도 알고 있는 거고 예. 팬덤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 이후에 본인들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오히려 이재명 대표와 그런 과격한 발언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재명 대표가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되면 대안은 있어요? 이재명의 점 하나 찍은 사람이 올라가지 그거 하려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옆에서 그렇게 아버지하고 옹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서울전 변호사님. 실제로 최민희 의원의 저 죽이겠다라는 발언 이후에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0,000원 보냈습니다. 후원으로 응원한다. 후원하겠다. 덕분에 용기 나고 시원했다. 내부의 적 소탕해야 한다. 절대로 사과하지 마라. 진짜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끝을 예감하고 친명 팬덤을 흡수하기 위한 뭐 그런 거 아니냐는 김용태 의원의 주장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뭐 저도 김용태 의원의 어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 국민을 보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건 지지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 저는 이건 연하 야나 비슷하다고 봅니다만은 특히나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성 지지층, 뭐 소위 뭐 개딸이라고도 불리고 또 그 말 쓰지 말아달라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하여튼 강성 지지층 입장에서는 최민희 의원의 저런 말씀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되게 섬찟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속 시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 반응을 보니까. 그래서 좀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었는데 과연 이러한 정치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정치일까요? 지양해야 되는 정치일까요? 아마 많은 국민들은 최민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다시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랑 강성 지지층이 하는 말에만 반응하시면서 정치를 하시거나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이 어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는 게 뭐 지금의 최민희 의원이 초선 의원도 아니시고 그냥 중진 의원 아니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무게감을 느끼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